안녕하세요, 브리즈코리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차량은 쌍용차 올류 렉스턴 더블랙이에요. 지금 더블랙 차량이 지금 입고가 되었는데, 지금 뭐 모하비라든지 그 다음에 쌍용 그 렉스턴 차량들 보면은 언더 코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모하비 차량이나 렉스턴 차량, 프레임바디 차량이죠. 프레임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언더코팅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쪽 보시면은 제가 한번 상단에 띄워드릴 텐데, 지금 프레임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용접 부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용접 부위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로우암이라든지 서브프레임 이쪽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다 용접 부위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용접 부위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라믹 시공하기 전에 녹환원제를 전부 다 서비스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신차 기준 저희가 전부 녹환원제를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이 용접 부위에 지금 이 코팅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이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다 코팅이 다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노풋이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앞쪽 부분도 보시면은 전부 다 용접 부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코팅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핸드 안쪽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녹환원제를 적용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코팅을 시공하게 되면 이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코팅을 시공하게 되면은 코팅 때문에 녹부식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 되는지 뭐 어떻게 차주분께서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전에 녹환원제를 적용을 시켜서 이 녹부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시공 후에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커넥터라든지 볼트 너트류 전자 센서들은 마스킹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올류 렉스턴 더블랙 차량을 보면 연료통이 모하비 차량하고 달라요. 모하비 차량하고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모하비 차량들은 보시면은 지금 한번 가까이 보여주세요. 얘는 지금 코팅이 다 돼 있어요, 연료통에. 지금 사출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틸이에요. 스틸인데 이렇게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단면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면들이 코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후화된 차들을 보면은 이런 단면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녹부식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렉스턴 차량의 연료통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모하비랑 비교를 하자면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환원제를 거치기 전에 지금 이 차주분께서는 휀다방음도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셨어요. 휀다방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주분께서 추가적으로 작업하시는 휀다방음은 이렇게 시공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휀다 워드커버를 탈거를 하고 지금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재진매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마 SUV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실장님, 지금 저희가 휀다방음을 하시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죠? 휀다방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속 주행 시에 네. 타이어의 이제 노면 소음과 네. 휠 타이어의 고속 회전하면서 네. 발생하는 공명음을 잡아주고 네. 이제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지금 저희 그 브리즈 코리아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하시면은 SUV들이 솔직히 승용차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SUV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SUV들은 거의 한 10대 중 8대 정도 휀다방음을 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언더코팅 시공 시에 휀다방음을 하시면은 저희가 할인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할인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일석이조로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녹환원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 녹환원제가 중화가 되면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에요. 한번 가까이 보여주시면 수많은 용접 부위죠. 수많은 용접 부위들은 저희가 다 용접 부위는 녹환원제를 적용을 시켜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용접 부위. 지금 용접 부위들, 이런 용접 부위들 다 녹환원제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녹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지난 차, 한 7년 지난 차 차량들을 보면은 용접부 이외에도 단면이라고 하죠. 잘린 면들 어디냐면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자, 뭐 보여주시면은 용접부 이외에도 이렇게 잘린 부분들 있죠. 이런 잘린 부분들도 이 코팅층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서부터 녹부식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앞쪽도 보시면은 단면들이 있어요. 이런 잘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녹환원제를 다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녹부식이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브리즈코리아에서 시공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류렉스턴 더블랙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 건조되고 저희가 볼트너트리드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해드리고 이너왁스까지 다 시공이 된 모습이에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하부도 빠짐없이 다 시공이 되었고요. 이너왁스 이런 홀 안쪽 사이사이에 지금 이런 프레임 바디 같은 차량은 하부 코팅도 중요하지만 하부 코팅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너왁스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줘야 홀 안쪽에 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부에는 시공을 해선 안 될 부위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렇게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묻으면 안 되겠죠. 엔진 미션하고 뭐 볼트 너트류들, 고무 부싱, 커넥터, 전자 센서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빠짐없이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킹을 떼어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마스킹을 떼어내면은 이렇게 순정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해야 될 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올류렉스턴 더블랙 같은 차량은 지금 이렇게 전동 오토스텝이 이렇게 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마스킹을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코팅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전부 다 깔끔하게 코팅이 묻은 데 하나 없이 시공이 되었어요. 자,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와 그리고 코팅을 시공해야 될 부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완벽하게 해드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휀다 네 바퀴 모두 빠짐없이 휀다 방음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모습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휀다 안쪽 스틸 사이에 재진 매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탈거했던 머드 커버에는 흡음재가 따로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대 번호가 조수석 앞바퀴에 있어요. 조수석 앞바퀴에 있죠. 이렇게 조수석 앞바퀴에 차대 번호가 있는데 따로 저희가 마스킹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 해드렸어요. 지금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대 번호가 조수석 앞바퀴에 있고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 뒷바퀴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류 렉스턴이라든지 모하비 차량, 프레임 바디 차량이죠. 프레임 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부 코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로우암이라든지 서브프레임, 스프링 이런 데 시공이 되는지, 프레임 바디 시공이 되는지 그걸 잘 알아보고 시공을 받으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가 모하비였죠? 네, 모하비였습니다. 며칠 전이죠. 모하비 차량이 지금 언더코팅 영업사원표로 들어온 차량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프레임 바디라든지 이런 용접 부위들은 코팅 하나도 안 됐어요. 어디가 되어 있느냐? 그냥 이런 철판. 이런 철판들은 사실 언더코팅을 안 한다고 해서 뭐 10년이 돼서 녹부식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런 프레임 바디라든지 용접 부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부 코팅을 시공 받으실 때 꼭 이런 중요한 부품들을 중요한 부위들 뭐 프레임 바디라든지 그다음에 용접 부위들 이런 부위들이 시공이 가능한지 꼭 잘 숙지하셔가지고 시공을 받으신 다음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 저희가 보증서를 전자보증서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브리즈코리아 안성점에서 안성 평택 본점이죠. 여기서 이제 시공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뭐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은 그쪽에서도 보증서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AS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커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행하다가 뭐 돌불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의해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브리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샵에 가시면은 완벽하게 AS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부품들을 장착을 하면은 이 차량은 이제 시공이 끝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차 패키지죠. 지금 언더코팅, 휀다 방음, 그 다음에 PPF, 썬팅, 블랙박스 이렇게 지금 시공이 의뢰된 차량입니다. 저희가 얼른 조립을 해서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브리즈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셔서 상담 및 예약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